슬슬 야구배트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빼놓지 않고 신경 쓰는 달인. 어느새 부드러운 곡선의 손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달인의 작업. 배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나무를 깎아나가는데요. 잠시 후 드디어 야구배트가 탄생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몇 분 동안은 진짜 녹록고 쳐다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작진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게 있다는 달인. 이게 뭔가 아시죠? 이거 면봉이잖아요. 최강 달인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해서 그분들도 이제 대단하신 분들일 텐데 한번 내 그분들 한번 길을 한번 꺾기 위해 가지고 이걸로 한번 야구 뺐다 한번 가볼게요.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진짜 얘기를 했는데 나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네. 다른 달인들의 기선 제압에 나선 달인.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엄청난 기술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우선 면봉의 송 부분을 제거한 뒤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나가는 달인. 과연 이 작디작은 면봉을 부러뜨리지 않고 잘 깎아낼 수 있을까요? 세심한 힘 조절이 관건인 상황.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야구배트 특유의 라인까지 살려 깎아내는 달인의 솜씨.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잠시 후. 아이고. 모양은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면봉의 재발견. 그 작은 면봉이 이렇게 변신하다니 정말 마술 같죠? 뭘 쳐야 될까 이걸로?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삶은 달걀의 껍데기만 살짝 깎아내야 하는 최강 달인 검증 미션. 손으로 깔짝만 해도 다 벗겨지는데 이거를 칼로 깎을 수가 있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일단 시도해 보는데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조심스럽게 달걀에 칼을 대기 시작하는데 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한 순간 희미하게 달걀의 선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선명한 한 줄이 만들어지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한 줄을 더 파냅니다. 그리고는 살짝 칼을 갖다 대니 어머나, 지금 껍데기 벗겨진 거 맞죠? 처음 말씀과는 달리 너무 쉽게 미션을 끝낸 달인. 정밀한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흠집 하나 없이 깔끔하게 미션 완벽 성공! 우와! 깎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지고 싶진 않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가평. 안녕하세요. 세월이 다니려고 왔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육만들기의 조정한 달인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달인의 작업장. 곳곳에 쌓인 수북한 톱밥에서 달인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반가움도 잠시 나무 토막을 들고 오는 달인. 육만들기 또 일단 저는 많이 낫진 않고요. 그래도 간간이 좀 반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달인의 육만들기. 먼저 사각의 나무막대를 기계에 고정시키고 쉼없이 돌아가는 나무막대 위를 거침없이 타드는 달인인데요. 나무를 깎는 원리나 방법은 앞에 두 달인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야구 배트나 같은 거 원효로 깎는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다가 싱을 잡아줘요. 종 가운데다가. 가운데에 고정시키면 원형 모양. 육각처럼 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가운데가 아니고 한 옆으로 비켜서 물리는 거겠죠? 한쪽으로 치우쳐 고정시키면 윤 모양 완성. 나무가 나온 쪽은 다 깎아버리고 여긴 나무가 없으니까 아예 깎을 게 없죠? 이런 네, 원리입니다. 최강 달인에 나오셔야 되는데. 나가야지. 네. 이 나무로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거 나무 젓가락 아닌가 이거? 기존 나무 막대들보다 몇 배는 작고 가는 나무 젓가락. 가능할까요 이게? 달인 명성 증명하듯 거침없는 재단 시작됐습니다. 성인 손가락 한 마디 길이의 얇디 얇은 젓가락들. 손에 잡는 것조차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